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3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껴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한 주가 지났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베스장 분위기와 주요 뉴스들 저와 함께 마무리해보시죠. 비트코인 0.93% 내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0.29% 내리고 있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진 코인360 페이지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는 내리고 있지만요. 그 밖에 상위권 코인들 초록불을 또 오래간만에 켜주고 있는 아침이네요. 시장 가치는 1,115억 달러로 아직 높은 수준 아닙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3.4%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0.32%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7거래일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자, 한때 6일에, 현재 시간 6일에 좀 하락을 키웠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현재는 소폭 회복선에서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인데요.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32% 하락 머물고 있고요. 리플, 이더리움, 이오스, 코인, 마켓캡 차트로 봤을 때는 모두 초록불 켜주면서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12건 코인, 바이낸스 코인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캐시와 바이낸스 코인 제외하고는 모두 오르고 있고요. 20위까지 좀 범위를 넓혀봐도요.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크지는 않은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조정 거래량 기준으로는 바이낸스가 1위, GB.com이 2위, OKEX가 3위입니다. 자, 어제 2위까지 올라섰던 업비트는 다시 12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혼조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라이트코인, 트론, 스텔라, 루멘 등 주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빗썸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빗썸에서도 빨간불 켠 코인들 찾기가 더 쉬운 아침인데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는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만 비트토렌트 4% 넘게 내리고 있고요. 그로스톨 코인, 콘텐츠 프로토콜 코인 각각 44~8%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버트코인 58%, 블록틱스 10%, 아이콘 16% 상승하는 등 오늘 알트코인들 분위기 좋은 업비트입니다. 주 뉴스들 짚어보시죠. 자, 일단 뉴스 BTC로 좀 가볼 텐데요.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때문인데요. 어제 하락세 기형 패턴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하락세 기형 패턴 상승 반전이 나타나기 전에 보이는 패턴이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뉴스 BTC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월간 MACD, 월간 이동평균선이 바닥에 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 다음 강세를 예고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몇 주째 지금 제자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가 6,000달러 선이었잖아요. 그 이후 50%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브 더 웨이브라는 한 투자 분석가도 트위터를 통해서 Ready for Bounce라고 오를 준비가 됐냐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에 따르면 이 Falling Wedge 하락세 기형 패턴에 따르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역시 상승의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ACD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지가 다시 한번 관심 여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은 더 내려갈 수 있다. 펀드 스트레스의 전략과 좀 상반되는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지표와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로버트 슬리머인데요. 로버트 슬리머가 2월 6일 네,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 가치가 1,100억 달러 약간 위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이게 만일 1,000억 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강한 심리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짚기도 했고요. 3,100달러를 비트코인에서 주목해야 할 가격으로 꼽고 있습니다. 만일 3,100달러 밑을 뚫고 내려간다면 향후 2,27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걸 지켜낸다면 4,200선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어제는 구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2.7%의 아마존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을 취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investing.com이 설문조사를 약 천여 명의 아마존 고객들에게 한 건데요. 어떤 상품을 팔면 가장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아마존 브랜드를 단 컴퓨터가 72.9%를 차지했고요. 뭐 쿠폰이나 할인 등이 51.7%, 약 그리고 보안 관련된 제품이 36%, 31%를 차지했는데 암호화폐도 이 밑에 위치하고 있죠. 사실 아마존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7년 11월에 또 디지털 암호화폐 관련된 도메인네임을 획득한 바 있고요. 같은 해에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에 관련된 특허를 냈고요. 또 아마존은 2018년 8월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 개발 쪽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12.7%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장펑 차오의 의견을 내놨는데요. 바이낸스의 CEO죠. 아마존이 곧 암호화폐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장펑 차오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터넷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과연 아마존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리플 가격 분석인데요. 리플이 일단은 추가 하락 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승권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데요. IMF의 한 경제학자 두 명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최근 스위프트하고 경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암호화폐하고 또 일반 통화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듀얼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IMF 경제학자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을 텐데 가격을 보시면요. 여전히 그렇지만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거래량 회복이 나와준다면 좀 가격이 더욱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리플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는데요. 리플이 일단 블록체인 대학 연합과 파트너십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UBRI라고 불리는 글로벌 대학 블록체인 연구 연합과 또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추가된 학교로는 카네기 멜론, 코넬, 듀크대, 또 싱가포르 국립대, 상파울로 대학교 등등 굵직한 학교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 단체는 언제 생긴 거냐면 2018년 6월에 생겼는데 리플이 학문적인 연구를 돕기 위해서 대학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바이낸스가 리플의 엑스레피드를 미래에는 파트너십으로 추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내놨다는 점, 장평차워입에서 직접 나온 소식이라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리플 관련된 소식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뉴스인데요. 벡트가 이르면 3월 중순 CFTC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 사실 어제 제가 기사로도 전해드렸었는데 굿모닝 비트코인을 통해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벡트가 CFTC의 승인을 언제 받을 것인가,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좀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재개가 돼서 이르면 3월 중순 벡트로부터 CFTC로부터 승인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관련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요.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com이 네,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ETF 승인도 굉장히 화두잖아요. 벡트와 함께 이것도 결국에는 승인될 것이다 라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요. 2월 11일 발간될 예정인 인터뷰를 통해 나왔는데 이게 미리 유출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유출된 문서인데 SEC의 잭슨이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하는 ETF가 곧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네,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2월 선물 0.2% 하락한 3,345선에 거래 마감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은 3,340에 형성돼 있네요. 자, 이 시각 역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은 1% 미만의 약세를 보이면서 3,378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104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리플은 0.29달러, 네, 29센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계속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뉴스들 저희 블록 미디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과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